이승만 박사 군목제도를 세우고 그렇게 6.24변에 북한이 내려와서 괴뢰군들의 그 멋진 속임수에서 탱크를 들고 내려와 전쟁 준비단은 우리 남한을 침범하러 내려와 저 대구 하동까지 내려올 때 이승만 박사님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산에는 모든 목사님들 모아서 여러 교회 목사들 이전 비가 자꾸 오고 비 식구도 내릴 수 없으니 다 금식기도 드립시다. 7일 금식하신 후 금식 마치는 날 해가 쨍쨍 맞으면서 맥카드 장군의 전보가 오면서 막 29가 나타나서 인천작정으로 우리가 9월 30일 날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역사의 기적이 이승만 박사의 부산 금식기도의 주장으로 이겼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자 아멘합시다. 아멘.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미국과 유엔군이 참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수적으로 압도적이고 전쟁의 기선을 잡은 북한 괴뢰군에게 밀리고 밀려서 결국은 낙동강 정선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낙동강 방어 정선입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북한은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만 함락시키면 한국은 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런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도지사 관사에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난 다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동영 맥아더 사령부에 간절히 부탁을 해서 쉬지 않고 B-29를 띄워서 융당 폭격을 해달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비행기가 와서 낙동강 전선을 두들겨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7.8월은 우리 한국의 우기입니다. 하루만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서 비행기가 못 떠도 그만 우리나라는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7.8월에 장마가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해주십시오. 만일 한국에 장마가 들면은 우리는 이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난한 목사님들과 부산에 있던 목사님들이 대신동에서 모여서 열흘 동안 밤낮을 통해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주님께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 당시 7월 8월에 장마가 들지 않았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은 푸르고 계속해서 B-29가 날라와서 압록강 일대 융단을 갈듯이 폭탄을 들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괴뢰 집단이 부산을 점령하려고 한 것이 실패하고 말았고 그에 곧장 9월에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해서 허리를 잘라 부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북한 침략군은 괴멸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한 기도가 결국 비오지 않는 8월과 9월 초를 만들었고 B-29가 융단 폭격을 함으로 9월 16일 인천 상륙작정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위기에 처했습니다.